자, 오늘 3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불안불안해요. 그래서 이쪽에 나물 캐러 다니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해서 일단은 표시를 해놨어요.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울타리를 안 해놓으면 진짜 3인 줄 알고 다 캐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노루망을 오늘 씌웠습니다. 저기 입구서부터 이렇게 좀 어설프죠? 그래도 여기 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3이 많이 올랐잖아요. 지금 저기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봐도 좀 어설프긴 한데 여기도 야생샘이 여기도 나오는 자리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50m를 사왔는데 50m가 살짝 모자라요. 그래서 기둥 없이 그냥 이 나무로 감싸서 이렇게 울타리. 그러면 한 여기가 몇평 될까요? 한 300평 될까요? 예. 한 200평 되겠네요. 200평. 요 200평은 제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할게요. 여기도 노끈을 사다가 쫙 팽팽하게 기둥을 박지 말고 노끈으로 위에다가 잡아가지고 저 끝에다가 묶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탄탄할 것 같아요. 저쪽은 그냥 줄을 쳤어요. 줄을 쳤고 그래도 이렇게 천 오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. 안심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나물도 많이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 저는 주로 삼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 진짜예요. 그냥 저희처럼 산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울타리 보면 다 피해 가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삼을 캐 갑니다. 그래갖고 저기다가 몇 불이 안 되지만 CCTV를 설치를 해놓고 그 움직임 센서 있잖아요. 동물 그 카메라 그것도 여기다가 하나 해놔야겠어요. 그래도 뭐 이것도 농사지만 작은 농사지만 이렇게 또 시작하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. 요거 혼자 하는데 한 1시간 걸렸네, 1시간. 한 1시간이면 오래 걸린 건가요? 자, 그래도 여기 3. 제가 볼때 여기 3 계속 올라가요. 제가 심은 것들이 다 올라올 것 같아요. 지금. 그러니까 저기 또 이틀 사이에 또 얼마나 올라왔는지 확인해 볼게요. 쭉쭉 올라옵니다. 쭉쭉 올라와. 어우, 다 4구대. 3구대, 4구대로 다 올라와요, 지금.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다 올라옵니다. 자, 여기 이틀 전에 보고한 거 얼마나 왔나 볼까요? 자, 보세요. 이게 다 사구대예요. 다 사구. 이게 3, 4년 근인데 다 사구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신기하네요. 자, 여기도 그렇고 뭐 요 대두 괜찮고요. 5구대로 이렇게 올라와요. 자, 이것도 5구대인가요? 자, 이것도 5구대. 참 신기하네요, 그죠? 그리고 이쪽에 안 나왔던 곳. 자, 요건 4구대 같고. 제가 일부러 체크를 했습니다. 심은 데안 심은 데 체크를 해가지고. 여기 다 올라오네요. 이쪽도 다 올라옵니다. 아주 기분 좋습니다.
자, 거의 다 4구대, 예, 4구대로 있네요. 아까 5구대 하나 올라왔고, 다 4구대. 자, 농사란 또 이런 재미로, 하는 것 같아요. 재밌네요. 아, 여기도 이제 쏙 올라오고, 참 신기합니다.